또래여서 더 편했던 게 있고 또 또래여서 네. 더욱 더 연기적으로도 이렇게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저 감독님도 거의 또래처럼 네. 잘 맞춰주셨구나. 네, 느낌이. 완전 저희 집에 끼고 싶어하셨어요. 되게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잘 네. 장난인 건데 되게 친구 같았거든요. 그 현장 분위기가 모두가 다 친구 같고 네. 뭐 그런 거 없이 되게 서로 서로가 되게 편하게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저 지금 보니까 또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추억이 되죠. 네, 정말 엄청 추운 날 찍었거든요. 어. 서로 막 붙어가지고 막 이럴 때잖아요. 예, 추워가지고 예. 좀 너무 추억이 네. 네, 되네요. 그 이후에 이제 촬영이 빨리 들어간 거는 영화였어요. 속닥속닥 영화였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설레고 떨리고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.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긴장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항상 다독여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배우님들도 계속 다독여 주시고 하셔서 촬영하는 동안은 되게 후회가 없었고요.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감독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네. 제가 이제 네.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고 이제 그분들이 공포 영화로 많이 사랑을 받으셨잖아요. 네. 네,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고 싶지만 아직 많이 좀 부족해서 네. 네,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